여사의 장남 김종환군과 조만형님과 전선휘 여사의 장녀 조아라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예식의 주례를 맡아주실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예식의 주례는 대한예수교 침례회 서울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심호하고 계시는 이요환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축복된 예식을 위하여 양가 어머님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양가 어머님께서는 손을 잡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님 입장해 주십시오. 다음은 신랑 입장에 앞서 예도단 입장이 있겠습니다. 예도단! 예도단! 앞으로! 끝! 다음은 오늘의 주인공 신랑 입장이 있겠습니다. 도착! 칼! 주! 도원! 신랑은 힘차게 입장해 주시고 내비께서는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입장! 다음은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아름다운 신부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축하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부 입장. 이제 두 분의 축복된 결혼을 위해서 축하의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눠드린 예식 순서 왼편에 가사가 적혀 있습니다. 찬송가로는 287장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목사님으로부터 귀중한 혼인 서약 및 성원 선포가 있겠습니다. 오늘 신랑인 김종남과 신부 조바라님이 하나님의 뜻과 승리하심을 쫓아 들어가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두 사람이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남은 생애를 함께 하기로 하나님 앞에 굳게 약속한 것을 이 시간에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으로 표하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각각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아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랑 이야기 묻겠습니다. 신랑 김종남님은 옆에 있는 신부 조아라양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로 맞이하고 평생토록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편안할 때나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나 어떠한 경우에도 아내를 사랑하고 도와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남편된 도리를 다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응숙히 약속하십니까? 예! 예, 신랑이 하나님 앞에 서운한 답을 무릉차게 했습니다. 신부에게 묻겠습니다. 신부 조가라양은 옆에 있는 신랑 김종남군을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남편으로 맞이하고 평생토록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부화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떤 경우에도 남편을 사랑하고 도와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아내 된 도리를 다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약속하십니까? 신랑이 신부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답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라사대에 사람을 지으신 이가 원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름으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신랑 신부는 이제 마주 보시고 오른손을 꽉 잡으세요. 오른손. 잡았어요. 네.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신랑 신부를 위해서 이렇게 잠시만 머리 숙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김종만, 조아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승리하심을 조차 결합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평생토록 함께 계시고 이들이 하는 일에 도와주셔서 이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들의 자손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이들의 양가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 함께 하시옵소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이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앞으로 오십시오. 이제 신랑 김종남 군과 신부 조아라 양은 부모님과 친지분들을 모신 가운데서 원만한 결혼이 승립되었으므로 이에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합법적으로 부부가 된 것을 공포합니다. 서기 2015년 9월 12일 주례 이요관. 다음은 목사님으로부터 결혼 생활의 장엄용으로 삼을 귀한 주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형제와 자매가
뒤에 계시는데 잠깐만 조용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금방 끝납니다. 뒤에서 말씀하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가 듣고 싶어서 제가 말을 못하거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형제와 자매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결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어서 남은 세계를 함께